고마웠다고
Thank you.
Thank you.
맞아요. 키도 잘하고 있지만 가수로서의 실력도 충분히 키워나가고 계시는데요. 혜인 씨, 아까 무대에서 솔로 퍼포먼스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혜인 씨와 저는 스테이지팀을 함께한 적이 있잖아요. 언젠가 혜인이랑 몇 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요,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에 해볼까요? 저도 네, 앞으로도 많은 팬분들께 더 좋은 음악과 훌륭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 멤버인데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하고 시상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자, 그럼 오늘 신인상을 주문한 분들께 발표해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두 팀인데요. 2024년 한 해를
kategori yang akan saya umumkan adalah kategori untuk artis yang paling diminati oleh fans Indonesia, yaitu Indonesia Fan Choice with Mandiri. Sekarang saya akan umumkan pemenang Indonesia Fan Choice with Mandiri adalah selamat kepada Tomorrow by Indonesia.
다시 나를 상처하는 번데기
Thank you.
신호 신학교 이렇게 위대한 Thank you.
Thank you.
아마 논란이 아마 진짜 일하고 대보자는 하고 그래도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큰 사고로 응답받은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축하합니다. 땡큐!
축하드립니다. 체리입니다.
2024. Thank you, and we love you!
대비 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노래들 많이 가지고 나올 테니까 많은 분들께서 같이 지금처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뉴진스가 데뷔하고 나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정말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진짜 감사한 분 중 한 분이 대표님과 함께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되게 멋있는 선배님들 무대를 보면서 되게 재밌게 즐기기도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안 믿기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뉴진스였습니다. 시상 축하드립니다. 뉴진스의 디토는 디토 감성이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합니다. 세계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발매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음원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사랑받은 음반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아나 마나. 좋아하고 싶은 스키입니다. 수아나 마나.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이며 올해도 골든디스크 어워즈와 함께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후회자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정말 영광입니다. 네, 준우씨.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가 작년 골든디스크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해보면 5월달에 대상 예술대상으로 연주했어요. 네, 맞아요. 네. 여기에 따져보면 사실 저희가 6개월 만에 다시 보게 되는 건데, 저는 사실 힌더랜드의 열혈 시청자였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박준호 씨를 되게 자주 봐서 그랬던 건지, 마치 어저께 보고 마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느낌입니다.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제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연반 부분 그 영광의 대상입니다. 그 영광의 대상은 부회장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예,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제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연반 부분 대상 축하드립니다. 세븐틴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소트, 안녕하세요, 원소트입니다. 일단 부상을 대세를 받게 되었는데요.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년차가 됐는데 이때까지 지치지 않고 같이 옆에서 달려와준 멤버들에게 우선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오늘 정한이도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마음속으로 정한이 함께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 정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플레이스 친구분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플레이스 친구분들께도 감사하는 말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데뷔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매년 골든 디스크에서 차근차근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멤버들끼리 정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자 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최고의 상을 받고 와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뿌듯합니다. 골든 디스크 관계자 여러분들의 진심을 감사드리고 저희 세븐틴을 도와주신 많은 스태프 여러분들 진심을 감사드리고 지금 저희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있는데요. 정말 매 순간 모든 무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요. 여러분들께 좋은 코너스를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대상 가수가 될 만큼 더 좋은 무대와 좋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럿들 고마워요! 김팔신 신년 10월 천만원의 생치 그와 다행히 오신 팔신 시작합니다. 우리의 나라 조절의 장면 在 2024년 대단히 많은 미치 走向 新的爱与喧嚣中心 让音乐一直陪伴我们 谢谢你们. 朋友们，谢谢你们，让我们在2024年的年初有一个好的开头，然后感谢你们和我们度过的整个城市和一个舞台，感谢你们陪伴我们度过盛夏之夜，未来我们也会更加努力，2024年现在只是开头，还有很多精彩等着我们，谢谢你们。 10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매 앨범을 만드는 순간으로 매 앨범을 만드는 순간 그런 식으로 새 앨범을 만들고 있지만 항상 벽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나 이 벽을 계속해서 부시고 앞으로 한 발짝씩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도 안 되는 어둠력을 선물해주시는 캐럿들 제 음악을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믿어주고 멤버들에게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이 거창한 상 이름 옆에 저희가 더욱더 감당할 수 있도록 끝없이 좋은 음악이 뭔지 끝까지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은 버릇없을 수 있고 약간 굉장히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 있지만 저희 세븐틴 올해도 정말 부끄러움 없는 음악으로 한 번 더 한 번 죽여놓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보여드리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걸리는 시간 중에서 이렇게 유명한 행사를 뵙게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희가 듣고 잘하고 같이 고생했던 멋있는 선배님들, 소셜 선배님들, 은혜랑 같은 저희 대학의 동료분들이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사회를 뵙게 돼서 또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로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미련하게 계속해서 열정 넘치게 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까먹어서 얘기 못해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사랑하는 제 파트너 덕수형, 그리고 앨범 만드느라 너무 고생하는 다음 누나, 후진 누나 그리고 다시 같이,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친구들, 당연히 앨범사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상 가수의 걸 만든 앨범으로 하루빨리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의 모습!